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임선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리 기술 투자고요. 코드 번호는 041190입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20선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실제 요즘 뭐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저점 대비 뭐 최근 워너마켓에 상장한 뒤로 한 10배? 10배 정도 간 뒤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약세의 흐름이에요. 네, 비트코인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상승세기의 수렴 이후에 수렴 이탈이 된 상황이고, 여기서 현재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바이낸스, 세계 최대권에서 바이낸서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을 한번 내리고 여기서 놀고 있죠. 네, 여기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뉴스 플로우도 상당히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저는 우리 기술 투자 그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이제 관련주, 어떻게 보면은 관련주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대장주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될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술 투자의 눈치를 많이들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대성장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요. 그리고 뭐, 비덴트라든지. 근데 실제, 개인적으로 저점이 이탈이 나오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예. 이 저점이 또 이탈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가지고 이제 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매물대를 가지고. 예. 만약에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정석이에요. 이런 구간들은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깬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조금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 바탕,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어서 조금 물론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가 꺾이려면 한참 멀었죠. 쉽게 안 꺾일 거라고 봐요, 저는. 주봉으로 보면은. 근데 이 고가와 이 주봉 20선이든지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0선을 많이 보죠. 왜냐면은 30일 뭐한달한 달이라고 하면 주식에서는 20일에서 22일 정도로 보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선을 좀 많이 봐요. 형성 같은 경우에는 30일이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달 기준 했을 때 그게 이제 레인지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죠. 예, 지금이 5,200달러, 52,000달러지만 이 30선이 조금 올라온다라고 하면 3,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아니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아니 4만 달러 정도 수준까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갭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상승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비트코인, 규제 리스크가 커지나?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와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전일보다 뭐 이렇게 좀 상승에 대해서 이제 하긴 했는데, 최근에 조금 일봉 종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하락 마감을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규제 강화 소식에 비트코인 회복이 더디고 있다. 비트코인이 최근 낙폭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곧 다가올 엄격한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규제할 새로운 정책을 현재 계획 중이고, 비트코인 결제가 여러 방면에서 도입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초기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게 지금은 약간의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규제 라인이, 이게 이제 제시가 될 때는 호재로서 저는 작용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엔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1,000만 원, 그 뭐냐, 1,2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거의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왔잖아요. 보시면 이평선들이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격도를 어느 정도 채워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규제는 암호화폐 기반과 세금에 중점을 두고 있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런과 그의 보좌관인 왈리 아데모가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일 보도했다. 암호화폐 미디어인 크립토 포테이토도 이제 자넷 옐런은 항상 암호화폐와 특히 비트코인을 비판해 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올 규제는 더욱 엄격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넷 옐런 의장이 참 재밌는 분인 게 지금 재무부 장관인데
실제 지금 파월 연준 의장 있죠? 예, 파월 연준 의장 이전에, 예, 이분 전에까지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주락펴락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거의 어떻게 보면 짱이죠, 짱. 우리 전 세계에서 짱인데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자넷 옐런 의장입니다. 예, 근데 비판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실제로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은 잠재력은 높지만 테러 자금이나 자금 세탁에 현재 사용되고 에너지 소비도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예, 그래서 파월 크라켄 거래소 최고 경영자도 지난 13일 CNBC 방송에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볼때더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개발하고 있고 이는 빙산의 일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 영역에서는 암호화폐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어 상승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관측도 나온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암호화폐를 하면서 저는 현금화를 최근에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실제 현금화를 안 하면은 정말 진짜 무섭게 떨어집니다. 암호화폐가 실제 저는 비트코인이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거의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 났는데, 그럼 1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정배열 시장이기 때문에 10분의 1 토막은 안날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이 조정을 받으면은 2분의 1 토막. 예, 이 정도. 근데, 이게 10분의 1 토막 났을 때 알트코인들은 기본이 100분의 1 토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절반 준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 때려지죠. 네, 때려지기 때문에 정말 망할 듯이 떨어집니다. 물론 그 망할 듯이 떨어지는 사람이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읽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낙관론자마저 단기적으로 반토막 날 것이다 경고를 했다. 오늘 나온 뉴스죠. 네,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 조정론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화폐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 등 구겐하임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짧은 기간에 이뤄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며 이제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이너드 CIO는 비트코인이 개당 2만에서 3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을 보면은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는 50% 하락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물론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도요. 네. 왜냐면은, 저는 그런 하락장을 수없이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별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실제 끝없이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이 조정폭이 50%에서 30%, 40%에서 50%는 됩니다, 보통. 그리고 몇배또 올라가요. 또 30, 40% 조정받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얘가 10배가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실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1016배가 올라왔어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샀는데 뭐 여기서 팔았죠, 대략.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또 조정은 불가피하죠. 얘라고도 비트코인이라고도 별수 없죠. 별수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런 종류의 하락을 전에 본 적이 있다. 17년 말부터 벌어진 비트코인 급락 사태를 언급한 뒤 단기적인 조정이 장기적으로는 환수장을 위한 정상적인 진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더 많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더 많이 태워야죠. 네, 그러려면은 조정은 필연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50일 이동 평균선은 상승장과 약세장을 가르는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볼 때는 50일선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실제 일봉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4시간 봉에서 50일선 위에 있느냐, 50일선 밑에 있느냐를 많이 보는 편인데 실제 여기서도 그러면 50일선 밑에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일봉상에서는 50일선 밑으로 빠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4시간 봉에서의 50일선과 일봉상의 50일선을 대체해 봤을 때 50일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침체 국면이 조금 있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기간 조정을 바뀌었다가 다시 환수장으로 바뀌겠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는 마켓워치 50일 이동평균선은 작년 10월 이후 비트코인이 가격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에는 비트코인 모멘텀이 꺼져가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 작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연초 테슬라와 마스터카드,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투자 또는 결제 대상에 포함한 데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90% 가까이 폭등한 상태다. 그래서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 줄이 지니까 공급 부족 등을 근거로 가치가 더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각국 금융당국은 과열된 투기 상품이라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여야 또 간다라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비트코인은 몇억 이상 갈 거라 생각을 해요. 몇십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몇십억을 가기 위해서는 조정은 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기술 투자도 내가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매물대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2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그게 이제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50% 조정을 보인다는 거는 없는 악재도 만들어요, 보통. 예. 그냥 갑자기 제가 진짜 어이없었던 게 17년도에 딱 들어갔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제 돈도. 반토막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다른 알트코인 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그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두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대세 하락장이 한번 왔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세 하락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요. 근데 어느 정도의 이 상승에 따른 조정은 보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도 우리 기술 투자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항상 조금 대응하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리스크 관리하면은 또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남은 현금 가지고는 그러면 또 조정 받았을 때또 주워 담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그 옆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16일, 4월 1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설명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후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일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AB 프로바이오 현재가 124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80원, 손절가 115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핸디소프트, BHI라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